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소의 하로스입니다. 드디어 저희 요리공작소 채널이 조리기능사 품목 5가지 강의 영상을 모두 업로드했습니다. 앞으로 주 3회에서 4회 정도 한식조리산업기사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한식조리산업기사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식조리산업기사의 경우 상시시험이 없기 때문에 1년에 2번 있는 정시시험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조리산업기사의 경우는 1년에 1회만 시험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산업기사 시험은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필기시험은 총 4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품위생 및 법규, 식품학, 조리원리 및 원가계산, 공중보건학, 이렇게 4개 과목으로 각각 20문제씩 총 80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각 과목당 최소 8문제 이상, 총 48문제 이상 정답을 맞추셔야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8개 미만으로 맞추시게 되면 불합격 처리되니 모든 과목을 철저히 준비해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시면 실기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한식조리산업기사의 실기시험의 경우 조리기능사 품목 3가지와 그 외에 한식요리 2가지, 총 5가지 메뉴가 랜덤으로 출제가 되며 1시간 50분에서 2시간 10분 정도 시간 안에 5가지 품목을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하는 시험입니다. 기능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점수가 나오면 합격하시게 되는데, 실기시험의 경우 오작 또는 실격서열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통보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히 연습하신 후 시험을 응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장 환경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식조리산업기사의 경우 시험 문제가 5가지 메뉴를 만드는 요리다 보니 작업대와 화구가 한 개씩 더 주어지게 되는데, 시험장에 입실하시게 되면 도구 준비하는 시간이 주어지며 준비가 완료되면 시험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 설명과 재료 확인 등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준비가 모두 끝이 나면 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실기시험이 끝나면 합격자 발표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며 합격 시 문자로 알려주는데, 만약 불합격인 경우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합격 문자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할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물건들입니다. 제일 먼저 조리복, 조리모, 앞치마, 이 세 가지는 꼭 챙겨 가주셔야 됩니다. 행주 면포인데요. 최소한 세 장씩은 챙겨 가주셔서 지저분할 때마다 교체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나무주걱, 계량스푼, 계량컵, 나무젓가락, 채, 이 물건들은 여유가 되면은 넉넉하게 챙겨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도구들은 시험장에서 세팅하기 편하게 잘 보관해 주셨다가 꺼내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칼이랑 칼가방인데요. 칼가방이 없다면은 칼집을 이용해서 반드시 칼은 따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위생봉투는 두 종류로 챙겨가는데요. 큰 거는 나중에 행주나 면보를 담아둘 때 사용을 하고요. 작은 거는 반죽을 숙성할 때 사용해줍니다. 돌돌 말린 키친타올은 접어서 가져가 주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뽑아 쓰는 키친타올이 있기 때문에 뽑아 쓰는 키친타올을 따로 챙겨가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쑤시개는 시험장에서도 지급이 되지만 여유분으로 챙겨가 주세요. 쿠킹오일인데요. 쿠킹오일은 대합찜이나 쿠켓찜을 만들 때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챙겨갑니다. 검은 비닐봉투를 챙겨가는 거는 요즘은 시험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뒀다가 버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수대에 걸려있는 편인데, 혹시라도 이 검정 비닐봉투가 걸려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챙겨갑니다. 냄비와 후라이팬의 경우에는 요리 가짓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반드시 챙겨 가주셔야 됩니다. 그 외 챙겨갈 도구로 석쇠, 김빨, 밀대, 강판, 가위, 국자 이렇게 챙겨 가주시면 되는데, 국자는 수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작은 것을 가져가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캐리어를 이용해서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예시일 뿐이니까 본인이 필요한 만큼 더 챙겨 가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한식 조리 산업기사 시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 3회에서 4회 정도 한식 조리 산업기사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